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한 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쳤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세상에는 별일들이 다 있습니다. 두 살짜리 아이가 하루에 담배 두 갑을 핀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아기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인도네시아의 알리 리자리라고 하는 두 살배기 아이인데 하루에 담배 두 갑을 핍니다. 담배를 안 주면 소리를 지르고 자기 머리를 벽에 갖다 막 들이받고 자해를 할 만큼 담배를 달라고 하고 이미 담배 중독이 돼 있습니다. 이 사진이 공개되자 전 세계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도대체 부모와 어른들은 뭐 하는 거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뭐 하는 거냐. 많은 그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이 사진은 최근의 사진이 아니라 한 10년 전의 사진입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이 알디라는 아이가 어떻게 변했을까?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건강한 아이로 변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 아이를 위해서 치료팀을 구성해서 치료를 해주고 또 이 알디의 관심을 건강한 놀이로 만들어주면서 2년 만에 금연에 성공을 했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금단 현상이 나타나면서 고도비만이 된 거예요. 금연엔 성공했는데 다시 살이 너무 쪄가지고 이 아이가 또 불행해지게 생겼습니다. 이때 인도네시아 정부가 다시 이 아이를 위해서 치료팀을 구성하고 무엇보다 이 알딘이라는 아이가 내가 이미 금연에 한번 성공을 해봤기 때문에 행복해지려면 이걸 참아야 된다. 그래서 다이어트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결국 살을 빼고 지금의 조금 전에 보여드린 건강한 사회성과 정말 아주 명랑한 그런 소년으로 지금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때때로 필요 없는 것들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혀를 자극하는 아주 맛있고 달고 이런 것들을 아까워도 잘라버려야만 그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집을 깨끗이 하고 싶으면 아무리 값비싼 물건이라도 그게 필요 없으면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과감하게. 제가 이번에 사무실을 다시 공사를 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신학을 하면서부터 40년 넘게 모은 책이 3만 권이 좀 넘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공사를 하면서 다 어디다 이걸 옮겨놓을 수 있을까 해서 이삿짐 보관센터에 이걸 맡겼다가 공사가 끝나서 다시 이걸 가져와야 되는데 너무 많은 책들이 사무실 대부분을 차지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가만히 제가 이렇게 책을 보니까 내가 과거에 읽었던 책이긴 하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났는데 그 책을 다시 읽은 책이 몇 권이나 될까 이거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공부할 때 읽었고 필요해서 읽었던 책들인데 책이라는 게 워낙 소중한 거고 나한테는 분신과 같은 거니까 그냥 그 책을 쌓아두다 보니까 책이 많아졌는데 다시 그 책을 꺼내서 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이 책을 다시 내가 버려야 될 텐데 더 많아져서 버리는 것보다 지금 이 책을 한번 버리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을 전부 초대해서 읽고 싶은 책, 갖고 싶은 책을 다 무료로 가져가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일단
읽고 싶고 본인들이 관심 있는 책을 다 골라가고 나머지는 그냥 제가 과감하게 폐지로 그냥 다 고물상에 줬습니다. 아까워서 교인들을 줄까 생각도 해봤는데 그 안에는 내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메모도 해놓고 뭐 내 단상을 담아놓은 책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게 그래서 그냥 몽땅 버렸는데 하나도 후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잘했다. 그 책 내가 안고 있으면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내가 공부한 책이고 또 필요할 때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아, 잘 버렸다. 잘 안 보는 책인데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난 여러분이 박수 쳐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습니다. 언젠가부터 경제가 힘들고 삶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좀 새롭게 살고 싶다. 나 뭔가 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꿈꾸다 보니 여행을 다녀오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한번 바꿔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환경이나 분위기를 바꾼다고 해서 그 삶이 정말 새로워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삶이 새로워지려면 내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버릴 때 그때부터 그 삶의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새로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뭘 버려야만 우리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 그걸 이야기해주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창세기 31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야곱이 자기 장인 라반이 집을 비운 사이에 가족들과 종들과 재산을 가지고서 몰래 도망쳐 나온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바로 그 다음부터 오늘의 성경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창세기 31장 21절 22절입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리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친 지 3일 만에 라반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이 비어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냥 빈 게 아니라 떠난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고 배신감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는 도대체 나 없는 사이에 뭔가를 훔쳐가는 건 없을까 해가지고 집안을 샅샅이 조사시킵니다. 그리고는 집안의 온 남자들을 다 동원해서 야곱을 추격하기 시작해요. 한글 성경에는 추격, 쫓아간다 라고 표현을 해놨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전쟁을 하는 사처럼 하는 사람처럼 쫓아갔다 이렇게 이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건 뭡니까? 죽이는 거예요. 전쟁은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라반이 야곱을 잡으러 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 배신감에 죽여버리겠다,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비장한 마음으로 야곱을 잡으러 떠났다는 얘기예요. 야곱은 쫓아오는지 모르고 도망치는 거예요. 중무장을 한 이 라반의 군인들이 얼마나 분노해서 마치 사냥개가 그냥 어떤 사냥감을 향해서 막 짖으며 질주하듯이 이 라반의 군인들이 야곱을 잡겠다고 추격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도망친 지 열흘 만에 야곱을 거의 따라잡았어요. 내일 정도면 야곱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밤이 돼버렸어요. 밤에는 위험하니까 전진을 못하고 오늘은 여기서 잠시 텐트 치고 잠을 자고 내일 잡자. 그리고 라반이 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속에 라반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24절에 보니까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자, 꿈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 야곱을 털끝 하나라도 건너는 날이 있으면 내가 널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알아서 해라. 저는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멋있어요.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내가 보는 하나님은 너무 멋있어. 어떤 면이 멋있느냐?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할 때 아주 선명하게 당신을 드러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데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지금 야곱을 쫓아가는 라반에게, 야곱이 두려워해야 하는 원수 같은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첫 마디가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저는 마치 하나님이 저한테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대변하시면서 누군가에게 나는 김학중 목사의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결코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표현하느냐? 나는 아무아무기 집사의 하나님이다. 나는 누구누구 자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누군가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절대 위기 상황에 모인 거예요. 라반이 중무장하고 쫓아오는데 야곱은 아녀자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싸울 만한 능력도 없어요.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닥치자 누가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꼭 야곱처럼 오도 가도 못하는 절대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예컨대 여러분 가족들 중에나 여러분 자신이 의사조차도 죄송합니다, 더 이상 저희가 어떻게 치료해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도가 났거나 어떤 어려움이 쌓였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밖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 위기의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하죠. 나는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절대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누군가를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건과 인생 속에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깊이 개입하시지 않는 건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네가 스스로 할 수 있고 너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위해 직접 친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꿈이 얼마나 생생한지 꿈에서 깼는데 등줄기에 식은 땀이 쭉 흐르는 거예요, 라반이. 그리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진 않아요.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야곱이 함께 생활하면서 늘 자기 입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그렇게 야곱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라반이 그 밤에 만난 하나님을 야곱의 이야기와 함께 이렇게 오버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이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중무장한 군인들을 데리고 야곱을 드디어 만나는데 이때 야곱은 여러분 무슨 생각했겠어요? 나 이제 죽었다. 저 라반에게 붙들리면 나는 이제 죽는다. 이런 생각이었을 텐데 의외로 이 라반이
아까 얘기한 전쟁하는 마음으로 야곱을 잡으러 갔는데 죽이겠다고 처음엔 출발을 했는데 막상 야곱을 딱 만나서 뭐라고 말하느냐? 죽이지 않고 점잖게 훈계를 하는 거예요. 자네 어쩌자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벌였는가? 떠나면 떠난다고 얘기를 해야지. 자네 아내들이 내 딸 아닌가? 자네 아이들이 다 나한테는 외손자 외손녀들인데 나를 이렇게 무정한 아버지, 나를 이렇게 볼품없는 할아버지로 만들 수 있는가? 자네가 떠난다고 정식으로 인사하고 떠나야지 이렇게 야반도주하고 몰래 가는 법이 어디 있는가? 나 너무 섭섭하네. 내가 사실 너무 화가 나서 처음에는 자네를 죽이고 싶었지만 어젯밤에 자네의 하나님이 내 꿈속에 나타나서 자네를 털끝 하나 건들지 말라고 말하셔서 내가 자네를 해할 순 없어. 그러나 이러는 법은 없는 거야. 그리고 꾸짖죠. 그러면서 결정적인 얘기를 하나 해요. 라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는데 자네 우리 집에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가 내 인생의 무엇과도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신상을 왜 훔쳐갔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고대 중동에서는 이방 사람들은 각각 집집마다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신, 이걸 드라빔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깎아서 하나씩 다 집에다 신상을 만들어놔요. 집집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애가 아프면 거기 가서 절하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또 무슨 뭐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이 드라빔 앞에 가서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마치 옛날 우리 삼신할미 그런 것처럼 우리 할머니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미신 우상을 섬기는 드라빔이 있었는데 이 라반에게도 이걸 너무너무 의지하고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니까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신성하게 생각하겠어요. 근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분명히 야곱이 훔쳐갔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훔치지 않았군요.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수호신 우상 따위는 믿지도 않고 더군다나 이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훔쳐갈 리가 없는데 자기 보고 훔쳤다고 하니까 야곱이 당당하게 큰소리치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걸 왜 훔칩니까? 저희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장인이 찾으시는 그 물건이 나오면 그가 누구라도 내가 먼저 죽이겠습니다 라고 야곱이 큰 소리를 칩니다. 라반의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들의 짐을 하나씩 하나씩 수색하기 시작해요. 자, 야곱은 우리 가족 중에는 그 우상을 훔친 사람이 없을 거라고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몰랐던 게 있었어요. 사실은 이 라반이 찾는 수호신을 훔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라헬이었어요. 31장 19절에 보니까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나와요. 왜 라헬은 남편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려고 떠나기 전에 아버지가 아끼는 그 드라빔을 훔쳤을까? 왜 훔쳤는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성서학자들은 한 두 가지의 연구의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유력한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일 거다. 하나는 먼 길을 떠나면서 불안하니까 자기들을 지켜줄 수 있는 수호신을 가져가고 싶었을 것이다. 이 여행길을 지켜달라. 두 번째는 이 당시만 해도 부모에게 부모가 남기는 재산을 물려받는 상징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 드라빔, 수호신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라헬은 언젠가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 재산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 물질적인 욕심, 그래서 드라빔을
훔쳐갔을 수도 있다. 저는 후자보다는 전자가 가깝다고 생각해요. 이미 떠나는 마당에 언제 다시 돌아와서 부모의 재산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보다는 아마 마음이 너무 불안했을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남편을 따라가는 그 여정이 너무 불안하고 두려웠기 때문에 자기들을 뭔가 지켜줄 수 있는 수호신, 이거 누구한테 배운 걸까요?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아버지한테. 재밌죠 여러분?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손으로 부적을 만지작 만지작하는 그 모습하고 비슷해요. 어려운 상황이 되자 수호신을 의지하고 싶었던 이 라헬의 모습, 이건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배운 거예요. 아버지가 무슨 일만 있으면, 어려운 일만 있으면 그 수호신 앞에 가서 빌고 수호신 앞에 엎드리고, 이걸 늘 어린 딸이 보고서 자연스럽게 자기의 인생에 어려움이 오자 아버지처럼 수호신을 의지한 거예요. 몸으로는 과거를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땅으로 몸은 가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영혼은, 자신의 마음속에는 옛날에 배운 과거의 껍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야곱 일행을 죽음의 위기에 몰아넣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한참 동안 묵상하면서 제 안에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김 목사야, 네가 라헬을 비난할 수 있느냐? 네 안에는 라헬 같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건 없느냐? 이렇게 저한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아마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질문을 동일하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오늘도 교회 나와 앉아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찬양도 하고 나를 부르는 호칭도 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사람들이 불러요. 그러나 내 몸은 교회 나와 앉아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과 내 영혼에는 과거에 갇힌 사람이 이 안에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틈만 나면 어떤 사람은 과거의 스펙, 자기의 무용담을 자랑하게 급급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옛날에, 내가 그때는 잘 나갔는데, 이런 거에 자신의 삶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배운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옛날에 방탕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자신의 지나간 과거의 방탕한 습관을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새가 잘 자라려면 잘 먹어야 되고 잘 날아야 돼요. 그러나 그 전에 할 일이 하나 있어요. 뭘 해야 되느냐? 껍질을 깨고 자기 스스로 나와야 돼요. 그 껍질 안이 좋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해서 그 속에만 있으면 그 새는 죽습니다. 아무리 껍질 밖에 세상이 위험해도 자기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와야만 그때부터 진정한 새가 되는 거예요. 인생도요, 배운 대로, 내가 알던 대로, 하던 대로 사는 게 제일 편합니다. 익숙하고 내가 살던 방법으로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기로 결심했다면, 천국으로 가는 여정을 일단 우리가 시작했다면 우리를 가두려고 하는 과거의 껍질을 깨야만 됩니다. 편한 대로 살면 천국의 여정에 갈 수 없어요. 불편해도 버릴 것은 버리고 깨야 할 것은 깨야만 해요. 그래서 바울이 유명한 얘기 했잖아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내가 살아보니 어떤 명예, 지식, 경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한다면 내가 가지고 경험했던,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처럼 여긴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드라빔이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 믿겠다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라엘처럼 버리지 못한 드라빔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그 드라빔을 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몸만이 아니라 내 속에 진정한 속사람까지도 내 과거를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 과거를 깨트릴 수 있는, 편안하고 익숙한 삶의 일부를 버릴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라반 일행들이, 야곱이 분명히 야곱의 일행 중에 누군가가 이 드라빔을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수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부터 그의 자녀들, 자기 딸 레아, 이제 몸을 다 짐을 뒤지는 거예요. 이때 가장 두렵고 떨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걸 훔친 라헬이겠죠. 자긴 걸리면 죽는 거예요. 라헬 차례가 점점점 다가옵니다. 이때 라헬이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 생각해내죠. 라헬이 그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자기가 타고 가는 나귀의 안장 안에다 그걸 감춘 거예요. 사람들이 아버지하고 자기를 수색하려고 이제 다가오니까 이때 라헬이 나귀의 안장에 딱 타고 있다가 아버지에게 대뜸 뭐라고 말하느냐. 아버지 죄송해요. 내가 내려가서 인사해야 되는데 지금 죄송해요. 그 성경 그대로 제가 생리 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내가 내려갈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에도 나오지만 고대 중동의 이 유목민들은 피를 부정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성들이 생리를 할 때 가까이 하는 것을 부정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피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이걸 알고 자기가 수색당하기 전에 먼저 선수를 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래서 아버지 내려갈 수가 없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춤하면서 라헬을 패스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드라빔을 못 찾지요. 자, 아무리 뒤져도 드라빔을 못 찾으니까 이때서 이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야곱이 이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갑자기 서름이 복받쳐 오는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자기를 사람 이하 취급하고 종부리듯 노예처럼 부렸던 그 20년의 악몽이 떠오르면서 비록 장인한테 정식적으로 인사를 하고 떠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군사를 동원해서 여기까지 쫓아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는 억울하게 훔치지도 않은 드라빔을 훔쳤다고 도둑놈 취급하는 이 장인 어른이 너무 섭섭한 거예요. 이때 야곱이 그 서러움을 폭발하죠. 삼촌이라고도 불렀다가 장인이라고도 불렀다가 해도 해도 너무하십니다.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십니다. 그러면서 막 자기 서러움에 복받쳐 울면서 이 야곱이 라반에게 고백한 유명한 성경 구절 하나가 있어요. 이걸 보셔야 돼요.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삼촌 앞에, 장인 앞에 지난 20년 동안 노예처럼 살고 억압과 고통 속에 살았지만 그 모든 내 고통과 고난을 내가 노력하는 걸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딱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하느냐? 오늘 우리들 가운데 나는 믿음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나는 뭐가 잘 안 풀릴까 상처받고 아픈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십니다. 억울하십니까? 남들이 날 알아주지 않고 정말 내가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에 몰려있는 자체가 힘드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수고와 여러분의 정직함과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억울하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야곱의 서러움에 복받친 이야기를 들으며 라반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사과하죠. 내가 미안하네. 잘못했네. 내가 사과할게. 그래서 그 들판에서 그들이 화해하고 협정을 맺어요. 우리 지나간 모든 과거는 다 잊고 자네 어차피 떠나는 거 내가 축복하고 떠날 테니 나를 용서하고 자네도 새 출발하게나. 다시는 우리 이런 문제로 서로 원망하지 않기로 하세. 그리고 거기서 약속을 해요. 언약을 맺어요. 돌무더기를 쌓고. 사실 라반은 야곱이 언젠가 힘이 세져가지고 자기를 공격할까 봐 두려워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야곱은 그 언약을 그 두 사람 간의 그 서로 언약을 맺는 것을 진심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지요 라고 한 다음에 그 자신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따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 라반의 가족들에게 자기를 쫓아오고 죽이려고 쫓아온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성대하게 대접하고 귀한 잠자리를 제공을 해요. 왜 야곱은 이런 행위들을 했을까요? 그냥 언약을 하면 되는데 왜 그 뒤에 예배도 하고 따로 음식도 제공하고 환대를 했을까요? 야곱은 진심으로 지난 20년 동안에 하란 땅에 특히 자기하고 불편했던 장인 라반과의 앙금을 과거를 털고 가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는 지금 새로운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자기는 잘 살기 위해 미래의 땅을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그 삼촌에 대한 분노, 장인에 대한 원망, 그리고 그 안에 상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는 내내 발걸음이 가볍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딱 맞닥뜨린 거예요. 그리고 화해가 되면서 진짜로 모든 과거는 모든 상처는 특히 사람에 대한 분노와 원망, 미움, 상처 이런 것들을 다 여기다 두고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오늘 현대인들에게 너무 중요해요. 야곱이 그동안 당한 걸 생각하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오늘 결정합니다. 앞으로 가기 위해 지나간 과거의 앙금은 버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게 중요합니까? 목적지에 가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지금 약속의 땅을 가는 사람들인데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서 나를 괴롭힌다고 그 사람을 이기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목적지에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무거워진 발걸음에 짐을 내려놓으면 여행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야곱처럼 내가 가려고 하는 인생길에 앙금과 상처와 누구를 향한 원망을 내려놓으면 내 삶의 발걸음이 더 가볍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4천년 전의 야곱의 이야기를 오늘 2020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까? 우린 예수를 믿는 순간 야곱처럼 천국을 여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천국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뎌놓고 누군가를 향한 원망, 그게 부모가 됐든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동료가 됐든 누군가에 대한 원망,
그 과거의 상처 때문에 여전히 몸부림치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 과거의 아픔 때문에, 그 찌꺼기 때문에 여전히 천국 여행을 하면서도 끓어오르는 복수심과 분노 때문에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을 걷고 있는 여행자는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구와의 경쟁에서 이기고 복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여정의 목적지인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도착하는 게 진짜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여정을 시작하셨다면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모든 마음의 앙금들, 누군가를 향한 상처, 분노 이런 걸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언제까지 예수 믿은 지 언젠데 언제까지 그 과거의 발목에 붙들여서 아직도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증오하고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느냐. 이제는 다 내려놓고 가벼운 걸음으로 내게로 오라. 가벼운 발걸음으로 이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행자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버려야 할 때 잘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잘 되려면 버려야 됩니다. 특히 나의 경험, 내가 공부했던 것, 내가 알았던 것, 내가 신념처럼 여겼던 것, 내 지식, 내 스펙, 내 과거의 자리, 자랑거리, 이 모든 껍질을 깨트리셔야 돼요.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잘 나갈 때 이런 사람이었고, 내가 이렇게 대단했던 사람이고, 한때 내가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었어. 아직도 그 과거의 껍질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과거 껍질을 깨세요. 거길 뛰쳐나오세요. 여러분이 그 과거 껍질에서 깨어져 나올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을 어미새처럼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앙금, 사람에 대한 섭섭함, 아니 복수심, 이거 내려놓는 순간 우리의 발걸음은 가벼워질 겁니다. 따라합시다. 버려야 산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버려야 산다. 잘 버리셔서 움켜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려놓고 버리셔서 야곱처럼 승리하는 멋진 인생의 걸음이 시작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운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길을 떠난다고 야곱처럼 모든 것 짊어지고 떠나지만 그 과거라고 하는 껍질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 라엘처럼 몸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만 정작 내 영혼 깊은 곳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이 수두룩하게 남아있는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다 내려놓게 하시고 다 버리게 하옵소서. 심지어 내 마음속에 있는 나만이 아는 불편한 감정과 누구를 향한 앙금까지라도 다 과거의 것이니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새 길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벼운 걸음으로 걷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두려워 염려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친히 개입하셔서 저들의 가정과 인생을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드리며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감사 헌금, 그 모든 것이 주님께 열납되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야곱처럼 과거와 지나간 것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버리고 떠나기로 결단하는 우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